여기 지금 공손추 당구 하 마지막 9장의 마지막 절이죠. 리스트 보겠습니다. 맹자왈 백이는 애하고 유하에는 불공하니 애여 불공은 분자 보류한이라. 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백이는 애가 이게 좁다 이런 뜻이에요. 좁고 좁고.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는 거죠. 중념을 주장하긴 했는데 좁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하에는 불공하니 유하에는 공손하지 않으니. 이 주의 보면 간만이다, 간략하고 거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유아에는 그렇게 했죠. 네가 나를 어떻게 더럽힐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공하니 애여 불공은 그 좁은 것과 공손하지 못함, 이두 가지는 분자 보류이 아니라 분자가 말미암지 않는 바이다. 분자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자가 그 속이 너무 좁고 또 공손하지 못함은 따르지 않는 것이다.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애는 협착야라, 협착야라. 협도 좁을 협착도 좁을 착자예요. 협착, 좁은 것이다. 불공은 간만야라, 간략하고 거만한 것이다. 불공이라는 것은 이해지행이, 백이와 유하의 행동이 이해지행이, 고, 개, 조호, 지극지진아, 진실로 모두 조호, 지극지지, 아주 지극한 곳에, 지극한 경지에 나아갔지만, 개조, 호, 지극지지나, 그러나, 연이나, 그러나, 기, 유소, 편즉, 이미 편벽된 바가 있으면, 치우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미 그 편벽된 바가 있으면은, 즉, 불록무패라. 폐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폐단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고로 그래서 불가유한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르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다. 따를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군자들이 세주를 보죠. 주자왈, 주자왈. 백이는 기청, 필요, 애처하고.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의의 그 청렴함, 그것은 반드시 유 애처, 그 좁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또, 유아에는 기, 화, 필요, 불공처라. 유아에는 그 화순하지만은 이미 화순하지만 반드시 또그 공손하지 못한 곳이 있다. 공손하지 못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리 자시 여차라. 그 도리가 스스로 이와 같았다. 그 도리가 스스로 이와 같았다. 맹자 공 후인 이 애위청 하고 또이 불공 위하라. 맹자 공, 맹자는 걱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했냐?
후대의 사람들이, 부인들이 이에 위청, 그 좁은 것을 가지고, 이에 좁은 것을 가지고 위청, 청렴함으로 여기고, 그 좁은 것을 가지고 청렴함으로 여기고, 또이 불공 위화, 그 공손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 화순함으로 여길까봐 그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고로왈 그래서 말하기를 고로왈 그래서 말하기를 에여 불공은 그 좁은 것과 공손하지 못함은 분자 불위 아니라 분자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 폐단, 청렴함의 폐단은 좁은 것이고 또 그 모든 사람과 잘 화순하게 지내는 그 폐단은 그 공손하지 못함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청렴함과 그 화순함으로 여길까 봐 걱정을 해서 그두 가지는 군사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묻기를 문여 백이지청이 불염 구학은 백이지청이 불염 구학 백이와 같이 여 백이 백이와 같은 경우 백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렴하면서도 청이 불염과 청렴하면서도 옛 악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저 논어공야장 편에 보면은 백이의 이그 백이를 평하면서 그 백이가 청렴한데 다른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항상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은 남들이 옛날에 저지른 악행 지금 이제 개과천선에서 선행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옛적에 저지른 악에 대해서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렴 하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뭐 이제 속이 좁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이와 같은 경우는 청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 저지른 악은 고쳤으면은 그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유화에는 화이 불이 삼공 역 기계하니 유화에는 모든 일에 다이그 화순하고 잘 따랐지만은 불이 삼공 역 기계 그 삼공의 지위를 가지고 삼공의 지위를 준다고 그 절개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불이 삼공 역기계, 불이상공 역기계. 그러니 차 소위 위 성지 청 성지 하야라. 이것이 그 백이가 그 성의 청렴함이 되고 위 성지 청. 그다음에 유아애가 성지화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이 불령구학 그다음에 화이 불이삼공 역기계 이러한 그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성인 중에 청렴한 자로 일컫고 또 성인들의 화순한 자로 일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 것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기 유패즉
다만 그 폐단에 흐름이 있는 것, 어? 그 폐단으로 흐름이 있는 것인즉 유에여 불공지 실이니까 여기까지가 질문이에요. 그 폐단이 폐단으로 흐르는 것이 다만 이렇게 좁고 그 공손하지 못한 그러한 단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내용이에요. 백인은 충용하면서도 옛 진안악을 생각하지 않고 유아에는 그 화순하면서도 성공으로 자기 절개를 바꾸지 않아서 이들이 성지청 성지화로 칭송되었는데 지금 그 폐단인 경우에 그것이 다만 그 폐단으로 흐르면은 이것이 좁게 되고 불공, 공손하지 못한 단점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why 대답하기를 저야 시관이자 저야 시 여기 쓰구나 시저 시제 선생 공상촉이자하여 저야 이것 이것이 이는 이것이 바로 제 선생 여러 선생들이 그 걱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다른 사람들이 여러 선생들이 걱정한 것인데 상촉이자 그두 사람 백이와 유아해를 상촉이라는 것은 뭐그 명예를 어떤 뭐 이런 손상될까? 그두 사람의 이러한 점들이 바로 두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는 않을지 그것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설 유패라. 그래서 유패를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유패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폐단을 흐르게 될 경우에는 이런 단점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 성인으로 관이자면 지금 성인으로서 이 성인으로서 관이자 두 사람을 본다면 그러니까 성인의 입장에서 이 백이와 이 유아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자 다유 흠벌 저하니 그두 사람은 그 흠이 되는 곳 흠결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으니 제유 흠결처 조금이라도 흠결처가 있으면 조금 겨우 이런 뜻이죠. 조금이라도 그 흠결처가 있으면 제유 흠결처면 변 유패니 이것은 곧 폐단이 있는 것이니 그러니 소위 맹자 직설하고 이것이 맹자께서 그 바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타 에여 불공 저 좁음과 그 공손하지 못함을 바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맹자가 이두 가지를 지적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중설
일찍이 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설. 무엇을 설하지 않느냐? 말유 여차. 그 지말적인 그 흐름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요 불륜 구악과 그 지난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 것과 또 불의 삼공 엮이게 그 유하애가 그 삼공의 지위로 자기의 별개를 바꾸지 않은 것. 이것은 이두 가지는 오시청화고초라. 이거는 진실로 바로 그 청렴함과 화순함의 좋은 옷이라는 거죠. 아무리 악을 싫어해도 지난 그것을 고쳐서 개과천선하면 옛날 악을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청렴함과 그다음에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자기의 절개를 바꾸지 않은 그런 화순함, 이것이 그 청과화의 좋은 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연이나 10분 지구 득 1분. 10가지 가운데서 다만 1분만을 구했고, 10분의 1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득 나 구분이면 그저 9분, 그리고 10분의 9를 나머지를 10분의 1만 구제하고 그 10분의 9를 구제하지 못했다면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은 청화지 편초류라. 그 청렴함과 화순함이 치우친 곳이 되고 마는 것이다. 10분의 1만 구제하고 10분의 9를 구제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청화에 그 치우친 곳이 되고 마는 것이다는 거예요. 또 질문하기를, 문, 불공 시 척이가 시 대니까 그 여기서 그 유하애가 공손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불공은 이것은 자기에게 처하는 것이니까 시 척이 아니면은 시 이것이 남들을 대하는 것이냐. 나 스스로 자신에게 처해서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왈시 대인이니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여차 이와 같이 한 것이니 대인 여차하니 기심 완세. 그 마음이 세상을 희롱하고, 그 마음이 세상을 희롱하고, 시인여 무타라. 남들 보기를, 여 무타, 무야. 그것과 다름이 없이 봤다는 거예요. 아주 세상 희롱하듯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와 같이 대했다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냐? 이런 시각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다음에 청화계시 일편하니. 그 청렴함과 화순한 것이 계시 일편이 모두 한쪽으로 좀 치우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지, 그것을 배움의 학지에 변유의 불공처 아니. 문득 좁고 공손하지 못한 곳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 유부 학화 유불공하고 그 나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유부 나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화를 배우게 하면은 그 화순함을 배우게 하면 유불공 더욱 공손하지 못하게 되고 또 비부학청이면 그 비루한 사람에게 그 청렴함을 배우게 하면 유의 의리가 더욱 더 좁아질 것이다. 가위 백세사는 백세의 스승이 될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위능사박자관하고 능이 그 박한 사람으로 하여금 너그럽게 해주고 또 비자 돈, 그 비루한 사람으로 하여금 두텁게 하고 그다음에 그 완자 완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청렴하게 하고 나자 입하고 그 나약한 사람에게는 그 스스로 설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백세의 스승이 될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좀 더, 이 낮게 바꿔주는 그러한 가르침을 줄수 있는 스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군자 부류는 군자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 그 부류는 부류. 그것은 부류기에여 불공여라. 그 좁은 것과 공손하지 못함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폐단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에 해 불공, 그 배기에 좁은 것과 배기에 좁은 것. 그 다음에 해 불공, 그 유아에 공손치 못한 것. 그두 가지는 불필 언 효지이 부지자 하니 그들을 본받기는 본받되 효지 그들을 본받기는 본받되 반드시 부지자 그 지극 하지 못한 것까지, 그 지극하지 않은 것까지 말한 것은 아니니. 그러니, 기패 여차는, 그 패단이 이와 같은 것은, 기패 여차는, 그 패단이 이와 같은 것은, 지이자 소위가, 다만 그, 두 사람의 그 행한 바가 이 유패의라. 이미 패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패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운봉호씨와의 운봉호씨 말하기를 보유 중이면
도리가 그 중용 중도에 맞으면은 도유 중이면 즉 무패라. 그 패단이 없을 것이지만 이해 그 백의와 유하해가 불화포 중용지도다. 그 중용의 도에 합하지를 못하였다. 불화포 중용지도. 고로 그래서 분자도 불유나 분자가 그 말미암지 않는 바이지만 분자가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따르지 않 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가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지 도는 그 부자의 도는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공자님의 도는 대중 지정지 준이다. 대중 크게 중도에 부합해서 지극히 바른 그 표준이 되는 것이다. 대중 지정지 준이다. 부자의 도는 고로 그래서 맹자 소원학이라 하다. 그래서 맹자께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신한진씨 말하기를, 맹자 일서에, 맹자 이한 책에, 언이해자 불일이라. 그 백의와 유아해를 말한 곳이 불일,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세지사로, 그 백세 스승으로 이분들을 칭지하고, 칭송하고, 어떤 곳에서는 백세의 스승이라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맹자가. 또, 이 성지 청하로 허지나, 그 성인 가운데 그 청렴한 분, 그리고 또 화순한 그 대표로 이두 사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허여했다. 그러나, 차장 즉, 이 장에서는 여기 지금 공손추 장에서는 즉위 기에 불공 그 좁음과 그 불공을 말했다 했어요. 말하고 있으니 타약 상반이라 마치 그 서로 상반되는 것 같다. 어디서는 백세 스승이라고 또 성지청이라고 성지화라고 칭송하기 했는데 여기서는 뭐 속이 좁고 공손하지 못한 것 패단을 분자들이 따라서는 안 된다까지 얘기하고 있으니 서로 이제 상반되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대저 군자는 실욕인 법. 그 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 백의와 유아해지 장점. 유아해, 백의와 유아해의 장점을 그 본받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공, 인, 부지, 개, 이해지, 실하니. 또,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백의와 유아의 실, 단점을 경계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할까봐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우학자 지희라. 그 배우는 사람들을 걱정한 것이 아주 지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배기와 유아의 장점, 그것은 본받게 하고 또 이러한 단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그 배우는 자들을 이렇게 걱정한 것이 아주 지극한 것이라는 거죠. 여백공이 말하기를, 여백공이라는 자가 말하기를, 학 백이자 백이를 배우는 사람들은 미필 듣기 청이 선득 기에 하고 반드시 그 청렴함을 얻기 전에 먼저 그 좁은 것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비좁은 좁은 것을 터득했다. 속이 좁은 또 학해자는 그 유아해를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미필 듣기 화이 선득기 불공하니 그 화순함을 먼저 그것을 얻지 않고 먼저 뭘 배웠냐면은 그 불공, 그 공손치 못하고 거만한 것을 그것을 먼저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저 청지 그게 대개 그 청렴함이 그 지극함에 이지어 애하고 그 좁은 곳에 쉽게 이르게 되고 쫓겨내기가 쉽다는 거죠. 청렴한 것을 아주 지극히 하다 보면은 쫓겨내기가 쉽다는 거죠. 또 하지 그게 이지어 불공이라. 또그 화순함이 지극하게 화순함을 지극하게 하려면은 또그 공손치 못함에 이르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학지자는 이것을 배우는 자들은 방법 마땅히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 청화지 그 청렴함과 화순함의 장점을 본받고 또계기 애 불공지 실. 이 가야라. 그 좁고 공손치 못하게 되는 그 단점을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가하다.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배우는 자들은 그 청렴함과 화순함의 장점을 본받고, 또, 그 폐단으로 흐르기 쉬운 좁은 것과 공손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세주. 지금 여기까지가, 공손추, 장구, 상을 이제 마치.
그다음 이제 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